자, 수동태 사과를 합니다. 앞에 봐봐라.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책을 다 가르칠 수가 없다. 몇 개만 가르쳐야 된다. 그럼 나는 1과 4과 이렇게 갑니다. 4과가 수동태. 1과 4과 7과 8과 9과 11, 12과 12과가 가정법이지. 12과 14과 15과 이렇게 갑니다. 이 8개가 엄청 중요한 데입니다. ing ed는 가장 얘는 ed죠. ing ed는 즉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는 나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그 얘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따라갑시다. 자, 수동태라고 하는데 수동태는 목적어가 따라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동태는 몇 통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윤아야? 3부의 수. 에이? 4부의 수. 5부의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3형수, 4형수, 5형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니네가 1과에서 1, 2, 3, 4, 5형식을 했잖아요. 너그 1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후회한다, 너 나중에. 1과가 완벽히 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너한테 유리해.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 와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와도 이 핸드아웃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2, 3, 4, 5형식 핸드아웃에서 1, 2형식은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3, 4, 5 형식은 목적어 있어요. 심지어 얘는 두 개나 있죠.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죠, 얘는. 1, 2 형식이 고등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수동태로 나오면 틀립니다.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 이거. 1, 2 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이면 틀린 문장이에요. 고등학교 시험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 이거 얘들아. 수동태 불가 동사라고 핸드아웃인데 그거는 중3 애들이 다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해줘요, 심지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1, 2 형식은 수동태가 불가 나온 거고, 3, 4, 5 형식은 얘가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 He married to her. 틀린 문장이야, 이거. Mary가 타동사라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지 전치사 나오면 안 돼요. 타목이 돼야죠. 접목이 되면 안 되죠.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시험에 이거 나와야 되더라. 지금 월봉고 1학년 시험 보기가 적어요. 타동사. 그러니까 attend, approach, join, follow, marry, discuss, enter 이런 단어들이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거기 옆에 enter into the room 틀려요. Marry with her 틀려요. Discuss about it 틀려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거 얘들아. 니한테 했잖아요. 고등학교 거 끝내준다고. 지금 2학년 거라 다 끝내진 않아요. 근데 3학년 거할 때는 그거 끝나면은 고등학교 공부까지 끝나요. 잘 버텨보세요. 중간에 힘들다고 나가지 마시고 잘 버텨보세요. 나간 사람 다시 안 받아. 지금 사람 받을 수가 있겠니? 지금 자리 꽉 차가지고. 자, 가봅시다. 3형수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형수, 4형수, 5형수가 있는데 능동태의 목적어가 따라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T입니다. 이 말을 꼭네 입에 다, 저 개념이 안 되니까. 아유. 되게 힘들어져. 분사구문이 이런 게다안 되는 거죠. 저게 안 되니까. 저게 분사구문에서 수동형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다 시작은 여기였을지도 몰라요. 3형수, 4형수, 5형수가 가능해요. 심지어 얘는 목적어가 두개 나오니까 수동태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고요. 수동태는 전부 다몇 형식이에요? 수동태는 전부 다몇 형식이냐면 2형식이에요. 좀 이따 합시다. 자, 갑시다. 자, 현재형 가볼게요. 자, 과거. 이게 단순 시제 수동태고요. 과거. 단순 시제 현재. 단순 시제 미래. 이렇게 돼 있구나. 밑에는 좀 이따 할 겁니다.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처음 하진 않지? 은성아. 이해한다고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처음에서 처음 하는 거야? 전에 했었죠. 자, 그러니까 강화되는 거라니까. 좀더센 것들 좀 추가해야죠. He plants trees는 몇 형식이라는 거야, 경호야? 아니, 내가 지금 수동태를 설명하는데 3형수, 4형수, 5형수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라고 지금 여기 3형수야. 3형식 수동태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몇 형식이야, 경호야? 몇 형식이야? 소강아. 3형식, 그는 나무들을 심는다. 나는 좌는
싫어한다 아니야? 1, 2, 3, 4, 5식한테 쓰면 큰일 나, 너. 그는 나무들을 심는다예요. 자, 삼형식인데요. 얘 이제 수동태만 되면 능동태, 이걸 능동태라고 하는데 얘가 능동태예요. 얘는 수동태예요. 구경해. 쓰지 마. 얘는 능동태고 얘는 수동태인데요. 능동태에 뭐가, 수동태에 뭐가 되는 거라고, 윤아야? 능동태에 목적어가 수동태에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온 거예요. 그는 나무들을 심다네. 나무들은 심어져 진다.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수동태는. 수동이란 말은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무들이 어떤 일을 당해? 심어져 지는 거예요. 얘가 심는 게 아니라 심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면 아 플랜티드가 네모쳐지고 여기 있는 플랜츠가 두 개로 분화가 된다고 다 했다며. 여기 위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다이나? 아, 이건 비동의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헤이나? 이제 시제. 시제가 현재형이라고요. 얘는 위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금랑아? 뭐라고 써야 돼? 채원아. 밑에는 뭐라고 쓰니? 밑에 뭐라고 써, 도강아? PP. 위아래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바이에 세모치고, 바이를 쓰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힘은, 여기 있는 애가, 요렇게 온 거죠. 그래서, BPP 바이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의 규칙입니다. 그럼 PP는 형용사니까 얘는 다 몇형식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다 2형식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이 수동태를 그러니까 나무들은 이게 현재 시제니까 얘가 비동사 PP 나와야 되고 바이 나와야 되는데 비동사의 현재형이 복수니까 아가 온 거고요. 시제 얘가 현재니까 시제가 현재인 비동사를 써라. 복수구나 아가 되는 거라고요. 시제 PP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는 이 동사에 과거분사 쓰라는 거구나. 밑에도 PP 써요. 얘는 뭐뭐에 의해서란 말이니까 by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면 해석이 나무들은 심어진다. 그 남자에 의해서. 능동태는 그는 심는다 나무들을. 나무들은 심어진다 그에 의해서. 이거 능동태라고 그러고 얘는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자, 이 수동태를 다시 능동태로 고쳐라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조금 어려운 시험 문제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 있는 목적어가 바이 뒤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겠네요. 요렇게 갔으니까 요렇게 오겠죠. 집중해라. 여기 동사는 뭐 씁니까? 잘 봐. 여기 있는 과거분사 즉 PP에 이 동사가 원형이 플랜트잖아요. 플랜트란 동사의 현재형 쓰란 얘기예요. 이 시제가 그걸 말하는 거야. 플랜트란 동사의 현재형, 플랜트란 동사의 현재형, 플랜트란 과거분사가 원래는 플랜트란 동사가 있으니까 그거에 현재형 쓰라는 거야. 플랜트를 쓰면 되는데 얘가 3인칭 나서 현재니까 3단현이라 플랜츠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플랜츠라는 건 얘하고 얘가 합쳐져야겠네요. 그렇죠? 플랜트란 동사의 현재형 여기다 써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됐으면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의 목적으로 와야죠. 아, 복잡해. 그래서 he plants trees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필기에. 중요해. 필기에.
자, 이메일 주소 알려줬으면은 방쌤이 보낼 테니까 그거 이제 인쇄해가지고 쓰도록 하세요. 자, 다 썼니? 소재 이랜다고 간략한 거 있구나. 그래. 잘라서 위에만 잘라서 했네. 자, 오케이 괜찮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요건 물론 당연히 T예요. 뭐가 T냐? 여기는 나중에 하게 됐지만 여기 필기한 거 요거 T예요. 지금 T라고 표시 안 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다 T라고 할 거니까 요 부분은 그대로 사진 정리 올릴 테니까 나머지 하시고요. 자, 갑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저 핸드아웃이 원래 반장짜리였는데 지금 저거 다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저 지금 핸드아웃이. 자, 수동태에 많이 쓰이는 불규칙 동사라고 돼 있는 이게 네가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저 수동태는 어렵다는 거 아니야? 얘가 통째로 T가 됩니다. 이 박스가 통째로 T입니다. 여기서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몇개 집어줄게요. 꼭 외워야 된다. 아니, 다 외워야 돼 원래. 자. He bear break 어 큰일 났다 다 외운다 bring하고 by는 얘들아 심지어 연결시켜야 돼. bring하고 by는 심지어 연결시켜야 돼. build 어우 다인데 다? 뭐 어우 여기 치다가 할 말이야 다 해야 돼다 외워야 돼안 외워도 된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그쵸 이거 해서 했잖아 그쵸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 이게 타동사의 일부 요거는 상태 동사라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동사 전체 자동사 전체면은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야 유나야 1V 아니면 2V라는 거죠. 그게 아까 니네 1, 3, 4, 5, 6 핸드아웃에 있는 거 아니야? 수동태 불가라고? 그 핸드아웃 잘 맞는 거예요, 얘들아. 얘는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얘가 자동사들이라 목적어 없는 애들이에요. 얘는 T입니다. 그러니까 The thing happened. 목적어 없어요. God exists. 목적어 없어요. He disappeared. 목적어 없어요. The thing, the accident occurred. 목적어 없어요. 자동사들이에요. 얘는요, 타동사의 일부 해가지고 나와 있는 애들은, 아우, 니네 가기 어려운데, 어려워요. 이거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타동사인데도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저 뒤에 종합 문제에 문제로 나와요. 이거 알고 있어야 그거 풀어요. 외워야 돼요. 가지다나 담다나 이런 말들은 상태 동사라 그래요. 가지다, 담다는 상태 동사라 그래요. 상태 동사, 동작 동사는 used to handout에서 살짝 건드렸었죠? 가만히 있는 상태냐? 막 움직이고 있는 동작 동사냐? would는 동작 동사밖에 안 쓰인다. used to는 상태 동사, 동작 동사 다 쓰인다. 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말들이 계속 나온다니까, 네가 안한 거야. 다른 애들 다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봐봐. 네가 안한 거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이거 했었던 거라 다 한번 써보면서 외워보도록 합니다. 단어 뜻 같은 거다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저 핸드아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